도로 디자인 경기는 제주도의 도로를 자율주행 차량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경기입니다. 구글 맵스를 참조해서 기존의 도로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도로는 이제 사람이 주행한다고, 운전한다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도로인데, 그렇지 않고 만약 사람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도로의 주된 이용자라고 가정할 때, 기존의 도로를 어떻게 변화시킬 때, 그 폭과 너비와 길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때 어떤 종류의 경제적 효용이 가능한지를 제시하는 것이 게임의 주제입니다. 이것도 물론 제가 뭐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많은 데서, 특히 MIT 등에서 지금 자율주행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건데, 신호등이 필요가 없죠. 서로 다 PS 단위니까, 그죠? 이렇게 피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우리가 이미 삽입해 봤었죠. 이게 일본에서 이미 한 2년쯤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. 자동차들이 서로가 부딪히지 않고 다수의 자동차들이 특정한 공간을 공유하는 거죠. 이제 지금은 기술이 좀 더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또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이 경기, 도로 디자인 경기입니다. 제주도의 도로를 재구성해서 어떤 종류의 경제적 효용이 있을지, 어떤 형태의 도로가 되게 될지를 구글 맵 위에 새로 표시하는 것, 그게 경기입니다.